안녕하세요. 그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봄이네요. 네. 모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뭐 태풍이 불고 뭐 전쟁이 나고 뭐큰 어떤 변화들이 몰아치다가도 사실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그런 거죠. 그 인연의 어떤 악연의 고리에 휩쓸려서 어둠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건 하나만 갖춰진다면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한 마음으로 의연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내면 모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망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제자리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자리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오롯이 지켜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은 그 조건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 악연의 고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비탄에 잠기거나 이렇게 침통에만 한다거나 하면은 그 무리로 그 어둠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게 되겠죠. 어쨌든 그 좋은 일입니다. 예, 드라마 두 편이 이제 연속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이 되는데 예, 짧아요. 짧은 드라마인데 15분. 첩첩산중 두메산골에서 아홉 식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짧게 찍었는데 그것을 이게 그 뭐랄까 오랜 기간 찍어가지고 이렇게 압축시킨 게 아니고 3일 찍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리얼하게 예, 일주일 찍어가지고 30분 만드는 거하고 3일 찍어서 30분 만드는 거하고는 이 편집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리얼하게 예, 방송이 될 거예요. 6시 내 고향. 아까 이제 작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6시 27분쯤에 방영이 된대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는 못 봅니다. TV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 봐주시고 이따가 그 실시간 댓글에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6시 27분 정도에 오늘은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6시 30분쯤 시작할까? 아무튼 6시 27분쯤부터 한 15분간 짧은 드라마 한 편이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달에 대략 한 달 전쯤에 그 뭐였더라? 특종세상 찍었고 또 이제 그 가정의 달 특집 프로로 참 우리가 6시 내 고향에 나올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왜냐면 6시 내 고향은 굉장히 그 인기 프로이기도 하지만은 장수 30년 넘게 이어진 장수 50년이라고 그랬나? 30년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장수 프로그램이면서 시청률도 잘 나오잖아요. 시청률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 인간극장하고 비슷하게 진실된 방송을 추구하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유능한 PD가 와서 찍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을 거예요. 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선한 가족들의 선한 이야기 그걸 그대로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제가 이제 누가 왜 방송을 이렇게 찍자고 하면은 그냥 찍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교사 생활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1년 11개월 하고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굉장히 큰 스님이셨는데
그분은 저한테 하대를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큰 스님이신데요. 지금은 그 열반에 드셨지만, 김 선생은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선생을 하는 것보다 학교 바깥에서 세상을 학교로 만드는, 세상을 학교로 삼고,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그 속에는 뭔가 의미를 항상 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그 인생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낙이 분류, A 분류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중요한 인생 철학이죠. 저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선함의, 진실과 선함의 끝은, 항상,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항상 느려요. 항상 느려요. 느리지만 결과는 선함의 끝은 항상, 좋게 나옵니다. 근데 느리다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자리로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짓자면, 저희도 일진 광풍에 한번 휘말렸죠. 악연의 고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는 전혀 인연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 악한 고리하고, 아주 악한 고리하고 연결이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는 상당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는 거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제자리라는 의미는 여러 면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가로서 일하고 있는 티스토리도 자리를 이제 거의 잡았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치지는 않아요.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티스토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 뭐 200분, 평균 200분 정도인데, 저는 이제 평균 한 500분으로, 평균 300분에서 평균 500분으로 목표치를 올렸어요. 그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티스토리도 두 개의 채널이 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뭐 유튜브는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유튜브 수익 계산기, 왜 다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뭐 지금은 이제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TV 방송 출연도 올해 할 건 다 했다고 봐야죠. 보통 1년에 두 개면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공중파 공영방송에서 찍는 게 두 개면은, 이게, 이런 데가 출연료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두 개 찍었으면은 많이 찍은 거죠. 이제는 안 찍어도 돼요. 이제 뭐 평균 잡아서 두 개 찍고, 이제 뭐 15분짜리 짧은 거, 10분 내지 15분짜리 짧은 거 또 한 두세 개 찍고 하는 게 저희 1년의 과정이었었는데, 뭐 벌써 30분짜리 두 개 찍었으면은 뭐 이제 짧은 거, 뭐 그것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들어가 임마. 털 빠지면 안 돼. 상체 뜯어야 한단 말이야. 아무튼 그러면 뭐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방송이나 이제 방송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학교로 삼는
선생 김길수, 김 선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유튜브 또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시청률 한 10%대? 6%에서 5%에서 최소 5%에서 10%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방송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는 게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방송을 찍는 이유였습니다. 6시 내 고향 6시 27분 방송 보시고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가지고는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TV가 없어서 못 봅니다. 안녕.